백두대간 60령, 60령 휴게소. 와일드 백패킹. 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유산 육구종주를 했습니다. 덕유산 육구종주는 설악산 대종주하고 지리산 화대종주 이래서 국립공원 3대 종주로 이름이 나 있는 종주 코스고요. 그 중에서도 덕유산은 지리산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빼어난 풍광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60령이죠. 육구종주의 60령, 그리고 구천동까지인데 60령 휴게소에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올라가면은 할미봉이 있습니다. 서봉을 지나서 남덕유산으로 갑니다. 남덕유산 정상은 갔다 와야 됩니다. 긴 거리는 아니에요. 삿갓봉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삿갓골 대피소에서 아침을 먹고 무룡산 지나서 동엽령 고개, 안성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는 동엽령이죠. 그리고 향적봉입니다. 향적봉 대피소 지나서 향적봉, 그리고 백년사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트랙이 한번 떴죠. 배터리가 다 돼서 끊겼습니다. 좀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우리 식당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겨서 고도표를 보시면 28km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고도표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해발 한 700, 60령이 한 700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1500, 16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남덕유산을 오른 다음부터는 평지로 보이죠. 거의 평지 수준입니다. 크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구간이 없어요. 이 능선,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는 이 능선은 지리산 화대에도 거의 비슷해요. 업다운이 심한 것은 설악산이 조금 심하고요. 지리산 화대나 덕유산 육구종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그렇게 쉬운 산행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산행을 하셨고 짧은 종주라도 종주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3대 종주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름이 나고 큰 산이 좋은 거는 갈 때마다 풍광이 틀리다는 거죠. 항상 틀립니다. 어제 가도 틀리고 오늘 가도 틀리고 비가 와도 틀리고 안 와도 틀리고 뭐 계절이 바뀌지 않아도 항상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풍광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남덕유산 같은 유명하고 높은 산은 언제 가도 좋은 풍광을 항상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산행을 하셨으면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중간에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제 새벽에 동틀 무렵 운해하고 또 직접적으로 일출, 구름 때문에 이제 일출을 보지를 못했는데 여하튼 붉게 이제 올라오는 배경을 보면서 참 또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참 멋진 풍광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산행한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령 고개입니다. 오늘은 육구종주 60령에서 구천동까지 육구종주를 진행하고요. 지금 정비 중이고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60령 고개입니다. 육구종주 출발.
정주 1시간여 만에 달미봉 도착. 자, 소봉 3.5선. 6km 남도 있습니다. 서봉 100m 정도 남았습니다. 서봉 1490. 남덕유산 300m, 남덕유산 해발 1507m, 삿갓제 대피소. 아니 그 옆에 앉아. 그러면은 동그랑이는 집어넣는 거야? 너 로 같은 데 엄청 다쳤어. 응. 됐어요. 네. 네. 잘 대기하고 있는 거야? 별 안 예뻐. 별 안 예뻐. 여기 앉으라고? 네, 안 예뻐. 앉아서 쓰기라고 하신 거지. 아, 됐다. 이렇게 됐어. 찍어낸다고? 뒤로, 뒤로, 뒤로도 찍었잖아. 뒷모습, 매장님 뒷모습 멋있네. 잠깐만요, 안 나왔어요. 찍었어? 안 찍었어요. 아직 안 찍었어요. 팀이 없대요. 잘 대기하고 있는 거야? 별 안 예뻐. 별 안 예뻐. 여기 앉으라고? 네, 안 예뻐. 앉아서 쓰기라고 하신 거지. 삿갓봉 갔다 오겠습니다. 얘네들 올라오고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 괜찮아요. 앞으로는 삿갓봉 여기서 치맥을 시키는 거야. 그럼 들은 들고 가야지. 삿갓제, 삿갓제 대피소 갑 전입니다. 북쪽으로, 아, 정말. 조그만 산세가. 고생하셨어요. 이거 짊어지고 오느라고 올라가고 욕을 욕으로 얼마나 하던지. 점심때 먹을 건 또 따로 있죠? 예? 점심때 새우 볶음밥 따로 있어요.
이건 좀 아침. 목련꽃 무룡산 1491.9m 동엽령. 18.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9시간 20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3km입니다. 여기는 덕유산입니다.
바람이 날아가네. 바람에 날아가네. 직접 서비스 없어? 한번 할까? 와, 이 능선. 이 능선 너무 이쁘다. 야, 한눈에 쫙 내려다보이네 그냥. 저기도 저기 길인가 보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가야 할 길. 아, 좋다. 너무 좋다. 속이 확 졸린다. 아이고. 뒷모습 좀 찍어볼게요. 동접봉 4.3km. 저도 종소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지. 내 배를 위해서 종소하지 마. 자, 송계산거리 도착. 예. 네. 지나온 길이고요. 올라갈 곳입니다. 뭐라니까?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미 렌즈는 못 봤지. 이렇게 가도 뭐 4km, 5km 조금만 빨리 가면 6km도 나와. 내가 아까 8km 나왔었잖아. 그래서 충분히 괜찮아. 그럼 그 지금 안에 가면 우리 계획대로 가잖아. 아니 그게 신기하잖아. 솔직히 지금 너 밥 먹으면 돼. 우리는 대신에 맞춰서 근데 이것도 너무 큰 거 아니면은
향적봉으로 가는 길. 왼쪽에, 예, 북쪽에서 운무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조금 날씨 흐리죠? 어제 비가 왔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운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단부로. 아, 멋진 모습. 올라가겠습니다. 동해암령. 자, 향적봉 1.1km. 향적봉입니다. 저 앞에 향적봉이 보입니다. 자, 올라온 동해암령. 비류하고? 비류님은 벌써 갔고. 라인이 요 앞에. 뿌리를 내리려고 바위를 벌렸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생장이죠. 예,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소나무가 맞는 것 같고. 뒤에 여러 개 또 생겼네요. 주목, 이건 주목 같고. 예, 아주 멋져요. 주목, 구성나무, 군락지. 여기도 주막이, 여기도 주목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향적봉으로, 아, 사람들 많네요. 인접병으로 올라갑니다. 자, 두기산 항적봉 1614. 1614. 자. 아이고, 좋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간 1시 15분. 하늘은 이렇고, 한바꽃나무. 자, 향적봉에서 백년사 방향으로 지금 하산 중입니다. 현재 시간 1시 45분. 자, 백년사 500m. 예, 거의 다 내려왔고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3대 종주 중에 하나인 덕유산 육구 종주를 했고요. 오늘 조금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간 맞춰서 내려왔어요. 날씨도 대체적으로 좋고, 올 때마다 느끼지만 덕유산의 수려한 모습이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덕유산 육구 종주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